네, 어제 코드들을 살펴보셨나요? 같이 한번 테스트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디 있나? 테스트 헬스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보이시죠? 리포츠입니다. 리포츠의 테스트 헬스 EXS 파일.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창을 하나 열어야겠죠? 근데 지금 창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뷰 터미널. 자, 됐네요. IX 성격. 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액토 퀘리, 액토 체인지 셋. 요 마찬가지 하고, 다음에 네이션 불러와서 국가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전에 봤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이션 프리로드까지, LES 네이션 여기까지. 요거는 뭐 이전에 봤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코드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네이션 두 개를 만들었어요. 사우스 코리아와 USA. 이두 개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도 만듭니다. 수풀. 근데 수풀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필요하긴 한데, 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수풀까지 만드는 걸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유저를 3명을 만들겠습니다. 홍길동의 길동, 성춘향, 춘향, 트럼프.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유저를 만들어요. 3명의 유저의 역할은 우리가 사인인. 조금 있다가 다시 볼게요. 그 도표를 보고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3명입니다. 엘리어스 유저에서 3명. 길동은 미스터 홍. 그리고, 지금 이거 뭐예요? 얘는 다 저기. 스트럭트 기본 틀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인서트를 해서 아이디를 받는 단계까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스트럭트 유저 스트럭트 is undefined. 이걸 뺐군요. 넣고 다시 유저를 넣으면 이렇게 세 명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이디가 없어요. 그죠? 이 상태에는 아이디가 없고 인서트를 해야지 아이디가 생기겠죠. 당연히 인서트를 시켜주고. 세명 이제 아이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유저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유저를 만든 겁니다. 이제 얘가 이제 이 친구들이 닥터가 될 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모두가 다 닥터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닥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저 아이디를 뽑아서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네요. 다시 예, 트럼프 인서트 들어가고 요새요. 인서트. 예, 그래서 유저 아이디 3명의 아이디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서티피킷을 하나 만들었어요. 서티피킷이 하는 역할 보시면은 서티피킷이 위에 있죠. 요 서티피킷 이전에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요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의사 자격증. 그러니까 유저가 서티피킷을 가져서 닥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업체는 라이선스를 가져서 병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발급 issued by 누가 발급했는지, 누구에게 발급했는지, 발급된 날짜, 그리고 유효기간. 그죠? 그리고 belongs to user 관계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certificate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certificate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Doctor certificate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서티피킷을 하나 구성을 하죠. 서티피킷에서 어떤 거냐니까 다이어그노스틱 닥터 진단의 자격증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issued by, issued to 누구? 유저에게. 그 특정 유저에게 발급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아, 죄송합니다. 발급 대상은 issued to에서 Mr. Hong. Mr. Hong의 아이디. 홍길동에게 발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닥터에서 닥터 이 서티피킷과 홍길동 간의 관계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서티피킷을 만들 때 이미 홍길동 아이디를 넣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해야 되겠죠. 빌드 어속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빌드 어속 방식을 씁니다. 닥터 서티피킷. 그래서 만들어진 거 볼까요? 유저이고 유저는 홍길동입니다.
미스터 홍이고 그리고 이메일은 이러하고 아이디 유저 아이디죠. 유저 아이디고 국적은 한국이고 타입은 휴먼이에요. 유저가 타입이 휴먼이라고 하는 말은 유저 아닌 다른 타입도 있다는 거겠죠. 있다는 의미죠. 뭔가 왜 통째로 닫혀버렸습니다. S mix.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Certificate, User ID, Certificate 여기까지. Repo Preload 볼까요? 여기까지 쭉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막 에러가 뜨고 있어요. Dr. Certificate, Undefined Function Mr. Hong 해서 뭔가 중간에 에러가 좀 발생을 했네요. 위에도 에러가 막 떴습니다. Mr. Hong.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전에 있던 파일들이 남아있으니까 유니크 컨스트레인트에 걸렸죠. 믹서, 리퍼, 아니죠. 믹서, 액터, 리셋. 놔주겠습니다.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시키겠습니다. 초기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지난 조금 전까지 진행했던 부분 있죠. 요만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eing accessed by other users 살아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요 터미널이 살아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살아있습니다. 다른 터미널로 들어갔었네요. 자, 다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mo user user이죠. 되어 있고 보시면은 user의 birthday 이런 건 지금 다 뺐습니다. certificate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떴죠. 그죠? certificate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미스터 홍이고 이메일은 이라고 그러니까 certificate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certificate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진단의학 전문의 자격자 이슈 날짜, 이슈 대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certificate을 구성해서 의사 자격을 가진 유저를 하나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되겠죠? 이제 클리닉도 이제 병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병원 만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alias demo entities entity죠. entity 중에서 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entity잖아요. 그죠? 카테고리는 클리닉으로 넣고 그리고 id 이름은 제주 제일 클리닉 국적은 한국 뭐 대충 아직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데이터를 아직 안 넣었어요. taxation 세금을 어디다 낼 것인지 수풀 뭐 이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클리닉을 만들었으면 이 제일 클리닉에 소속된 의사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클리닉을 구성했고 닥터도 구성을 했고 그럼 클리닉과 닥터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어둔 미스터 홍 닥터와 그리고 제일 클리닉을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유저 프리로드해서 유저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제일 클리닉 체인지셋 체인지해서 체인지셋을 구성하고 유저의 유저들 중에서 미스터 홍과 미즈성 성춘향 해서 홍길동이 의사를 하고 성춘향이 간호사라는 이런 구조를 하죠. 아니면은 뭐 성춘향이 의사를 하고 홍길동이 간호사라든 그렇게 구성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리프 업데이트 구성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볼까요? 제일 클리닉 해서 프리로드 했습니다. 프리로드 하니까 유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유저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프리로드 하니까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런 다음에 체인지셋을 구성해서 제일 클라이언트 클리닉셋, 체인지셋을 뽑아냅니다. 이 체인지셋에서 바뀌는 부분은 유저 두 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명령을 주면 이 추가된 유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유저, 두 번째 유저 같이 볼까요? 유저 있고 첫 번째 유저고 두 번째 유저고 그죠? 그리고 위에 지금 엔터티입니다. 엔터티의 클리닉이죠? 클리닉이고 명칭은 제주제일클리닉이고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홍길동이고 이 사람은 셀티피킷이 있어요. 근데 지금 셀티피킷이 로딩이 안 돼 있죠. 셀티피킷을 로딩해 보겠습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춘향은 의사 자격증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명을 구성을 했죠. 클리닉. 자, 그런 다음 이제 헬스 리포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헬스 리포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리포트 하나에 여러 개의 프리스크립션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의 프리스크립션이 또 여러 개의 트리트먼트를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엘리엇 세기를 하고 주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헬스 리포트. 이제 병원에 처방을 진료를 받을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뭐 미국에서 어쩌다 보니까 거기 의료 시설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처방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유저 아이디는 트럼프 아이디. 그래서 하나 넣죠. 아니네요. 헬스 리포트. 자, 트럼프의 헬스 리포트를 구성했습니다. 다른 건다 빼고 일단 유저 아이디만 넣었어요. 유저 아이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헬스 리포트는 유저가 1대1입니다. 유저와 헬스 리포트는 1대1의 관계. 한 명의 유저가 하나의 자신의 헬스 리포트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프리스크립션도 구성하겠습니다.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헬스 리포트와 프리스크립션 두 개를 지금 만든 거예요. 진단 처방서죠. 이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헬스 리포트와 프리스크립션의 관계는 그림에서 보는 이런 관계입니다. 해즈메니 관계죠. 그 관계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구성하는 게 이거죠. 먼저 이전과 동일합니다. 프리로드에서 트럼프 헬스 리포트의 프리스크립션 프리로드를 먼저 하고 그죠? 프리로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이 리스트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그런 다음에 헬스 리소트 체인지셋을 구성하겠습니다. 트럼프 헬스 리소트 푸드 어소시에이션에서 프리스크립션에 트럼프의 프리스크립션을 넣은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은 요 프리스크립션에 있는 빌롱즈 투 관계, 헤즈맨이 관계,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티피킷에도 있는 빌롱즈 투 관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구성합니다. 체인지셋을 구성을 하죠. 이렇게 체인지셋. 바뀌는 부분은 프리스크립션 부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은 헬스 리포트입니다. 헬스 리포트이고 얘의 이 리포트의 아이디가 이러하고 그죠? 그리고 이 리포트 속에 지금 프리스크립션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수십 개, 수백 개. 평생 살다 보면 수천 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프리스크립션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우리가 넣었던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한국의 코리안 스탠다드 코비드-19 테스트 킷으로 테스트를 받았고, 인펙션 여부는, 감염 여부는 폴스입니다. 감염된 게 없단 말이죠. 그죠?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스크립션이 속한 헬스 리포트의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죠? 이 아이디는 위에 있는 이 아이디와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깔끔하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전에 그림에서 받았다시피 또 사인 아웃 됐네요. 트리트먼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트리트먼트가 프리스크립션, 하나의 프리스크립션이 여러 개의 트리트먼트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마찬가지, 일단 간단한 트리트먼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치료. 그러니까, 프리스크립션에 따라서, 하나의 프리스크립션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트리트먼트가 속하도록. 헤즈맨이, 헤즈맨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트럼프 프리스크립션이 트리트먼트를 가지도록 프리로드를 합니다. 프리로드. 하고, 다음에 똑같이 체인지셋을 구성하죠. 액터 체인지셋 이번에는 트리트먼트의 트럼프의 트리트먼트 그죠? 트럼프가 치료받은 기록입니다. 그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이제 업데이트하면은 이렇게 되죠. 업데이트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구성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헬스 리포트 속에는 여러 개의 진단과 처방전이 있고 하나의 진단과 처방전에는 여러 차례 한번 이상의 치료 과정이 기록된단 말이죠. 이 트리트먼트는 치료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비교적 짧게, 짧지만 간단하게, 지금 프리스크립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리스크립션, 닥터는 누가, 어떤 의사가 치료를 했고, 진단 처방을 했고, 그리고, 이 프리스크립션 아이디는 이러하고, 테스트는 이러한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고, 인펙션 여부는 없고. 그죠? 그런 이러한 프리스크립션에 수반되는 트리트먼트는 이러한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뭐 정상이니까 빨리
치료받고 쪼갈 게 없죠. 그래서 no remarkable 코멘트를 넣은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죠? prescription 이 트리트먼트가 속한 prescription ID는 이러하고 이 ID는 어디 있나요? 위에 있는 이 ID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의 헬스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지 헬스 리포트입니다. 자 볼까요? 천천히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한 거예요. 트럼프 헬스 리포트에 보시면 이렇게 먼저 헬스 리포트에서 헬스 리포트 누구 것인지에 대한 헬스 리포트에 뭐 혈압이나 이런 것도 등등등 뭐 혈압, 혈액형, 병력, 콜레스테롤 등등등등등의 정보들, 기본 정보들이 먼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헬스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프리스크립션이 지금은 하나만 달랑. 딱 하나의 프리스크립션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리스크립션이 누구한테 속하냐니까 이 사람한테 속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리스크립션 속에 보시면은 트리트먼트가 있잖아요. 그죠? 트리트먼트는 지금 로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로딩 해볼까요? 그래서 프리로드 해서 트리트먼트, 프리스크립션과 트리트먼트를 같이 프리로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 결과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가가 좀 길게 나왔어요. 볼까요? 똑같은 헬스 리포트인데 달라진 점은 프리스크립션이 나오고 프리스크립션 속에 다시 트리트먼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 속에 그 사람이 진단과 처방을 받았던 이력과 그리고 각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치료받았던 내용, 치료는 어떤 의사가 어떤 약품으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진단은 어떤 의사가 어떤 장비나 어떤 시약으로 어떤 검사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한 사람의 헬스 리포트에 기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함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구성하려고 했던, 시상식 구성하려고 했던 내용이 표준 양식, 전 세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심플한,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이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다 제공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하나 우리가 제시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이 양식을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러한 양식적을 만들어서 어떤 국가든 이 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 국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도 추가해서 좀 더 새로운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고 지금처럼 심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모든 국가들이 다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데이터 신뢰성에 동의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발급된 이 양식,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담보할 방법이 아니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쓰는 블록체인 기술,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와 같은 암호화 메커니즘들이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한번 작성된 문서는 절대로 그 내용이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삭제될 수 없는 그 방안도 이어지는 오픈넷이 관련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여기 전자위권에서는 이만큼만 하고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손댈 부분이 좀 더 있죠. 컨텍스트도 구생을 해야 되고 이대로 컨텍스트에 따라서 웹 UI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대학 코딩 실습, 그죠? 대학 코딩 실습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 지금 추가를 제가 한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네요. 여기다가 그대로 표준 다국적입니다. 다국적 표준 건강 보고서라고 해서 그죠?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 지금 제시됐던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에서 크게 따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기본 골격은 이대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봐서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기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